네, 안녕하세요. PD 우상령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강의를 지금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열띤 강의 멋지게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공장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우리 어머님께서 직장암 말기부터 시작해서 전 장기에다 전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사남일녀 중에 막내였는데 회사 바쁘다는 핑계 대고 어머님을 많이 케어하는데 같이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너무 장기에다 전이가 됐다 보니까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다 이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편히 계시다가 이제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저는 제가 한게 너무 없다 보니까 한이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는 과정 중에 전 직장 동료로부터 글리코 영서 정보를 받아서 또 여기저기 알아보고 또 확인해 보고 또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확신치 않은 거에 대해서 또 하기가 또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논문부터 해서 다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라면 기대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해서 약 6개월 동안 우리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셨는데 6개월 딱 지나고 나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암 소견 없음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물질인가? 왜냐면 지금 세상에 우주선 우리나라 막 거의 발사하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가 의학 기술이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어렵다고 한 부분을 이 식품으로 가능한 부분을 보고선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메나테크에 조금씩 조금씩 알아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부분은 클린인데요. 클린은 왜 해야 되는가? 클린 왜 하나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클린은 1번 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 클린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세 번째 클린은 어떻게 하나요? 네 번째 클린 사례 이렇게 총네 가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을 왜 하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크린을 왜 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우리 크린 많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 알면 뭐 비만, 독소, 뭐 질병 또는 건강하려고 또는 뭐 다이어트, 뭐 체지방 또는 뭐 6%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크린은 우리 몸에 독소라든가 또 우리가 어렸을 때 편식해서 먹던 영양 불균형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는 우리 몸에 밸런스가 무너진 것을 다시 바로 잡는, 즉,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게 크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첫 번째 독소가 있지 않습니까? 독소는 내부 독소, 즉, 스트레스는 내부 독소를 관여하는데요. 잠자고 일어나서부터 잠자기 전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통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주요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많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유해 물질과 공존하는 세상이 지금 된 거죠. 네, 그래서 식품 첨가물과 항생제, 생활용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 생활 속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는 음식에 식감 내고 그 식감 낼 때마다 그 쫀쫀하게 해주는 유화제, 그리고 색을 부여하는 인공 색소, 그리고 변질을 막는 방부제죠, 보존제, 그리고 지용성 독소를 다 이런 부분들 포함하고 있고,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우리 지방에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거죠, 독소로서.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끔 병원에서 주사라든가 약으로도 먹지만, 우리 육류 있잖아요, 돼지고기, 쇠고기, 항생제 맞은 육류에서도 잔류물로서 항생제 우리 몸에 다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점점 독소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용품, 우리 화장품이라든가 샴푸, 샤워젤 또는 세제 이런 부분들에서
다 일부 다 독소들이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다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잠자고 나서부터 잠자기 전까지 우리는 독소와 또는 유해 물질과 항상 노출이 돼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식생활 습관인데요. 잘못된 식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는 몸이 밸런스가 무너지고 하는 거죠. 점점 한국인 같은 경우는 식단이 점점 서구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편의점 음식, 인스턴트에 점점 노출돼 있고, 특히 또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김치를 안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야채를 안 먹으려고 하고. 좋아하는 거는 햄버거, 피자, 뭐 치즈, 떡볶이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다 보니까 천연 리얼푸드에서는 점점 거리가 멀고 인스턴트 인공 가공식품에 점점 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점점 독소가 쌓이게 돼 있다. 그래서 한국인의 비만 및 영양 결핍의 환자 수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추이를 보시면 점점 2020년도 늘면서 이 경사가 강한 양의 곡선이잖아요. 이렇게 점점 비만, 영양 결핍 환자 수가 늘고 있다는 거죠. 영양 결핍이 되면 우리 몸엔 밸런스가 무너져서 점점 재기능이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따라서 비만도 비례관계로 점점 상승이 되는. 그래서 우리 점점 그 식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소와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독소가 쌓이면 일어나는 증상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요. 오후만 되면 자꾸 까러지고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로감이 점점 증가하는 거고요. 또 이유 없이 점점 살이 찌는 거예요.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점점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무겁고 좀더 자고 싶고 그리고 또 조금만 신경 쓰거나 뭐 하면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두통. 그리고 아무 스트레스도 안 받았는데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변비도 계속 생기고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을 좀 덜어 마시면 얼굴에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네, 피부 악화, 그리고 대사 증후군, 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들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또 봤는데요. 만성 피로 증후군과 또 피부 염증, 그리고 피부 염증에는 아토피, 알러지 이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고혈당, 고지혈, 고혈압, 비염, 그리고 과민성 장 증후군까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질병하고 다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소를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독소를 방치하기 전에 우리 몸을 주기적으로 클린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했습니다. 자, 클린 대상은 그럼 누구인가요? 우리 보통 클린은 저는 그랬습니다. 좀 배가 많이 나오신 분이라든가 좀 뚱뚱하신 분이라든가 또는 항상 피로에 있어서 아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른 사람, 보통 사람, 뚱뚱한 사람. 이랬는데, 우리는 아까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유해 물질과 식품 첨가제, 그리고 오염된 물질에 다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마른 사람일 경우에는, 마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경이 예민하거나, 또는 그 흡수가 잘안 돼서, 그렇거나, 여러 가지. 하지만, 마른 사람도 독소 배출을 통하고, 체중 증량, 증량 클린을 통해서 건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독소는 배출하고 근육을 높여서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증량 클린. 그리고 뚱뚱한 사람, 좀 뚱뚱한 사람 같은 경우는 독소 배출 및 체중 감량을 통해서 건강을 찾는 거죠. 예. 그러면 가운데 보통 사람은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공통사항인데 누구나 스트레스, 내부 저기 독소죠. 생활용품, 식품 첨가제, 환경오염, 미세먼지, 공기도 요즘 많이 오염됐잖아요. 물도 그렇고. 그리고 잘못된 식생활 습관 등에 의해서 독소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건강이란 무언가 한번 고민을 또 해봤습니다. 최적의 건강 상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왼쪽, 옆에 보시면 왼쪽에 블루 칼라 보면 건강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레드 칼라 있지 않습니까? 건강과 질병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조금씩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고 생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준건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준질병이 되고 이제 병원에서 증상이 나오는 이제 환자가 되는 아픈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준건강과 준질병, 즉 악건강 상태지 않습니까? 반건강 상태.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저희할 게 뭐냐면 준 건강, 준 질병, 질병 있는 상태를 우린 크림 통해서 최적의 건강 상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준 건강 사람은 최적의 건강 상태로 크림 통해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준 질병 사람 항상 만성 피로에다가 어디 병원 가서 증상은 없는데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크림 통해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갈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아프신 분들도 클린을 통해서 갈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클린의 범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적의 건강인 사람은 클린을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준 건강으로 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클린을 주기적으로 해도 되냐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분들이 클린을 주기적으로 하면 내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렸고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클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도 피곤하다. 두 번째, 주말이면 시체처럼 퍼져 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세 번째, 눈 흰자위가 탁하고 피부가 칙칙하며 부석부석하다. 네 번째, 과로나 과음 후 회복이 느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다섯 번째, 몸이 늘 무겁고 전체적으로 부은 느낌이다. 그리고 감정과 의욕이 기복이 부쩍 심해졌고 머릿속이 자주 멍해진다. 일곱 번째, 매일 시원하게 변을 보지 못하고 속이 더부룩하다. 아무리 적게 먹고 많이 먹어도 군살이 빠지지 않는다. 사시사철 감기 알레르기를 달고 살고 잘 회복되지 않는다. 달콤하거나 짭짤한 간식,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 심하게 당긴다.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만 해당이 돼도 클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클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린은 지금 우리 생활에서 보면 너무 유해물질과 또 식품 첨가제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식품 첨가제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발표인가요? 보면은 1년에 24.96kg을 우리 몸에 섭취를 한다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람의 몸 스스로는 해독할 수 없는 양이죠, 그 부분은. 근데 그런 부분들은 늘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크린은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크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린이라는 프로그램은 맨하테크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미국의 알레한드로 융거라는 그 유명한 그 심장내과 의사분이 의사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비염이 걸리고 약을 하나씩 먹다 보니까 결국엔 우울증까지. 그래서 처음에 알약 하나로 시작했던 게 알약이 여러 개로 늘은 거예요. 의사분조차도 내가 의사인데 낫지는 않고 점점 알약이 느는 걸 갖고 딜레마에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크리라는 우연한 계기를 만나서 자연 치유에 빠져들게 된 사례였죠. 그래서 그분이 자연 치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크린 책을 쓴 겁니다. 크린 책을 보면은 핵심은 뭐냐면 크린식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되고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하면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 이게 이 내용이 크린 책에서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럼 크린은 어떻게 하냐? 우선 3일 리셋과 1주 집중, 그리고 약 2주 정도 유지 보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3일 리셋, 3주 집중, 그리고 3개월 유지 관리. 3개월 유지 관리, 즉 이러면 약한 4주,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우리 몸은 적혈구가 약 30조 개 이상이 됩니다. 즉 세포의 과반수가 적혈구죠. 그래서 적혈구가 피가 바뀌면 체질이 바뀐다 하잖아요. 그래서 적혈구 같은 경우가 30조 개 이상 되니까 적혈구가 바뀌면 우리 몸이 바뀌어서 항상성 때문에 쭉 유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린은 우리 몸에 아까 그 크린텍 소개한 것처럼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독소,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영양소의 불균형. 이런 부분들을 클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소를 차단시켜서 내 몸을 비우고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균형 있는 영양소로 내 몸을 채워서 어떻게 해요? 체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가장 클린의 기본 핵심입니다. 1주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독소를 차단시켜서 내 몸의 흡수력과 원활한 대사를 증진시키고, 또 우리는 그동안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어마어마한데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장 청소와 간 청소, 그리고 몸의 전반적인 보수, 그리고 그를 통해서 활력이 증진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배출되고
바디라인과 자신감 그리고 요요 없는 몸으로 가는 거죠. 클린을 하고 나면 저도 물론 클린했지만 효과가 되게 어마어마하죠. 맨하테크 특히 클린 같은 경우는 내 몸의 자연 치력이 증가되고 활력이 넘치고 다이어트 효과, 체중 감량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부, 물광 피부가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또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니까 행복함이 느끼는 거죠. 제 얼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혹시?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크린이라는 거는 되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프로그램들과 많은 회사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맨하테크 클린은 다른 데하고 왜 다른가?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오장육부 장기로 돼 있잖아요. 장기로 돼 있고 또 조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세포로 돼 있는데 우리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 6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도 건강한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제가 손으로 주먹을 때렸을 때, 내 손을 때렸을 때 멍들 거 아니에요. 시퍼렇게 멍들 거 아니에요. 그 세포가 죽은 거예요. 우리 사람 죽었을 때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점점 시퍼렇게 변하잖아요. 예, 세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가 똑똑하고 건강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몸의 세포를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세포에 더듬이가 있는 걸 몰랐어요. 세포 더듬이, 촉수, 뭐 섬모, 당사슬, 글리코영석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잘 알지 못했던 거는 전 잘 모르지만 제가 유추할 때는 예전에는 사람을 죽었을 때 부검을 통해서 죽은 세포를 본 거예요. 죽은 세포를 보게 되면 더듬이, 촉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달팽이 같은 경우도 밑에 미끄미끄덩도 지나가면서 그 이 점막층, 글리코영석 층이 있잖아요. 죽으면 그 부분이 메말라서 없잖아요. 예, 네, 그것처럼 과거에는 세포에 더듬이 있는 걸 잘 몰랐는데 더듬이가 있다는 걸 안 거죠. 그 더듬이의 역할이 뭐냐? 굉장히 더듬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 더듬이를 보면 동글동글 사슬 모양으로 구슬점이 엮여 있는데 그게 우리 자연계에는 약 200여 가지의 탄수화물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포한테 꼭 쓰이는 8가지 특수한 탄수화물이 있는데요. 그게 뭐 글리코스, 갈락토스, 만노스부터 해서 엔아스테뉴라미산까지 8가지 탄수화물이 있다. 근데 이 탄수화물은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흡착이 어렵죠. 근데 이 탄수화물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 세포는 눈이 없지 않습니까? 눈이 없어서 만져보고 대화를 하고 인지하는 거죠. 만져보고. 그리고 만져보고 뭘 하냐? 미네랄, 비타민, 호르몬 등을 만져보고 인지하면서 또 독소,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만져보고 면역세포한테 이야기해서 잡아가는. 그래서 그 1차 면역작용까지 하고. 또 이러한 과정들이 무슨 활동이에요? 대화하고 생체정보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세포의 촉수 더듬이가 서로 만져보면서 인지를 하고 면역작용하고 대화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 몸 시스템은 아무리 다른 데 건강해도 소통이 안 되고 우리 윈도우 컴퓨터 작동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건강 프로 엄지혜장에서도 약학 박사님이 또 대신해서 또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기 이 방송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세포는 더듬이가 있는데 약 10만 개가 있다는 거죠. 그 10만 개가 있는데 10만 개는 얼핏 보면 우리 사람 머리 숱하고 비슷해요. 머리 숱. 예.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약 3-4만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저도 이제 피자 편의점 가서 피자라든가 햄버거 뭐 이런 걸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반건강 상태 약 3-4만 개밖에 없다는 거죠. 3-4만 개밖에 없다 보니까 저도 막 무리하고 이러면 몸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암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만 개 이하라는 거죠. 특히 만 개 이하 분들은 숫자가 만 개지만 그 8가지 특수한 탄수화물이 정확하게 있지 않고 이빨 빠진 것처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질병이 낫지 않고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서재걸 박사님께서도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에서 우리 그 건강한 몸을 지부로 표현을 좀 했습니다. 네, 지붕을 면역으로 보고 우리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많이 해왔던 운동 그리고 영양제 그리고 많은 물,
건강한 생각, 건전한 사고부터 해서 즉 건물의 기둥에만 집중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건물은 기둥이 튼튼해도 물론 튼튼해야 되지만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반, 토목공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물의 기반이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당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죠. 예. 당 영양소가 없이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당 영양소 기능은 우리 몸의 그 세포들 간에 서로 인지하고 면역하고 대화하는 거죠. 이 부분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인지를 못하니까 흡수가 안 돼서 다 어떻게 돼요? 예. 화장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첫 번째가 흡수력이 개선된 상태에서 무엇이든 진행이 돼야지 이 흡수력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밑빠진 독이 물붓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산, 산다라는 서재길 박사님 책에서도 이 내용이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메나테크의 클린 다이어트 클린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체중 감량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많이 다릅니다. 우리 일반적인 다이어트 보면은 보통 입맛이 없게 하고 그리고 이뇨성분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 통해서 수분이 배출될 때 뭘 하겠습니까? 체지방도 물론 배출되지만 근육량도 같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감량 효과는 좋아요. 하지만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때요? 우리 몸은 굉장히 놀란 기절을 만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존에 남아있던 지방을 다시 독소를 지방에 물과 기름으로 코팅해서 다 지방 틈틈이에다 모아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음식을 먹고 남은 건 다시 또 지방으로 저장하는 예. 우리 몸의 살려는 욕구적으로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끝나면 요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몸무게는 그렇게 막 그 증량이 안 된 것 같아 몸은 점점 부푸는 거죠. 왜냐하면 체지방이 급격히 증가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크린 고객 상담을 하면서 한방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병원 다이어트, 그런 타사 그런 네트워크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면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나테크 클린 하고 나서 이건 너무 대박이다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메나테크는 다른 일반 다이어트보다 다소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똑똑한 세포가 내 몸을 독소를 배출시키면서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무엇이 증가하겠어요? 체지방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늘죠. 즉 근육 형성이 되면서 단백질이 늘다 보니까 근육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죠. 우리 몸으로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끝나도 요요가 굉장히 적게 나오죠. 그리고 그 몸이 항상 가볍고 건강하게 산다는 게 무엇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나테크 클린은 어디 누구한테도 얘기해도 저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가 병원 또는 의과대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죠.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하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에 갖는 자연 치유력뿐이다. 네,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히포크라테스의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자연 치유력의 가장 으뜸인 글리코 영양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클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은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에요. 그런데 마른 사람이 뚱뚱 이 보통 사람처럼 가는 거 그리고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적게 보통 사람처럼 나가는 거 그리고 살 안 빼도 되는데 저는 건강해지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도 클린의 사례를 한 장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데요. 성격이 예민하시고 체질상 살찌는 것하고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그런데 메나테크 증량 클린을 통해서 70kg였다가 74kg 그리고 77kg 이렇게 되면 얼굴에 살도 적고 근육이 올라가면서 바디라인도 되고 되게 멋있는 남자 남자 5% 식스팩도 나오고 되게 멋있는 남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량 클린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약 40대 남성 직장인의 사례인데요. 마른 비만에 속하죠. 몸무게는 나 적당해 68kg인데 난 살 빠지는 건 싫어. 하지만 건강해지고 싶어.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근육,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올라가면서 근육은 올라가고 지방량은 빠지면서 몸무게는 그대로인 거예요. 68kg. 하지만 체지방은 21kg, 21%에서 14.2% 빠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근육을 없는데 포동포동하게 찢으신 분들, 보기에도 괜찮으신 분들도 독소가 많이 있고 그 사람들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클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은 너가 뭐가 이상해서 클린을 해? 뭐가 문제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니?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그냥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이분은 좀 배가 많이 나오신 분이고 체중 감량한 사례인데요. 8주 정도 진행하셨고요. 체지방은 32.4%에서 24.2%, 그리고 체중은 86kg에서 73kg. 그래서 약 체지방률이 8.2% 빠진 사례죠. 이건 우리 맨하탱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처럼 제가 이장그딱세 편의 그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 마른 분들도 클린을 할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기 좋으신 분들도 알고 보면 독소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클린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뚱뚱하신 분들 당연히 하셔야 되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약 30분 정도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금 마무리 서머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서머리는 클린은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뚱뚱하신 분이라든가 아프신 분들이 대상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 그 유해 물질과 또 많은 독소들이 몸속에 노출되어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클린을 주기적으로 해서 내 몸에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100살, 100세, 120세, 저희 때는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100세 이상 됐을 때도 행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편하게 살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젊을 때 또는 나이 들었을 때부터 이 클린을 알았을 때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클린. 네. 우리 모두 클린합시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